출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머리가 좀 곱슬기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그냥 가보려고요. 왜냐면 이거 샀거든요. 머리핀. 그래서 이렇게 묶으니까 좀 그래도 덜 부시시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퇴근하고서 여름 옷을 좀 사러 가볼까 해요. 제가 회사를 여름 옷 입고 다니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회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취준생 때 공부하고 그냥 친구들 놀고 이런 옷들만 입고 항상 아침에 좀 괴롭더라고요. 옷을 고르는 게. 그래서 옷을 사러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신곡을 많이 듣고 있는데 빅마마 하루만 더 너무 좋고 세븐틴 레디 투 러브 이거는 약간 옛날에 빅뱅 21 이럴 때 노래의 느낌이어서 잘 듣고 있어요. 출발해야겠다. 오늘은 또 방송이 있는데 컨셉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의상을 구매를 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남자분, 여자분 입을 건데 색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컨셉이 복고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밤에 진짜 부랴부랴 집 구조를 바꿨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진짜 자취 최초로 바퀴벌레를 잡았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창문 열어놓고 나가긴 했는데 방충망은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큰 벌레가 지나가길래 진짜 침대 밑으로 저걸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상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벌레 잡았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 이런 데 더 있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 구조를 싹 다 바꿨어요. 진짜 너무 아찔했어요. 카레밥. 아이고. 짜잔. 진짜 오늘 뭔가 좀 맛있어 보인다. 여러분, PT 다녀왔어요. 아니, PT가 아니라. 아이고, 개인 운동 다녀왔어요. 집에 오니까 거의 10시. 넘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자율운동 하기로 약속해가지고 그래 운동 가자. 왜냐면 내일도 못 가거든요. 고향식 가느라. 그래서 10시 넘어서 가가지고 지금 11시 반까지 운동하다 왔어요. 대박이죠. 저희 PT에서는 샐러드를 줍니다. 오늘은 자율운동이었지만 이번 주 용 샐러드를 받아왔어요. 주 2회 하니까 주 2개 주더라고요. 호수랑 쿠스쿠스 쉐이프 샐러드랑 은은한 소이소 월스 닭가슴살 샐러드. 지금 먹고 싶다. 배고프다. 참아볼게요. 아, 오늘 제가 쇼핑을 좀 했어요. 자랑하려고 쇼핑한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거는 약간 이렇게 반질반질거리는 나일론 소재라 하나? 이걸 뭐라 하지? 약간 이렇게 쫄깃한 소재인데 그냥 바다 들어갈 때 수영복 위에 입거나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바지도 여름에 가볍게 입으려고 약간 실크 느낌 나는 소재인데 귀여운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근데 밖에서 입으면 사람들이 잠옷인 줄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자라에서 샀는데 얘도 여름에 하얀 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고 색감이 너무 예쁘고 약간 바캉스 룩으로 입으려고 구매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벼운 브라탑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메타프롬문에서 보내주신 티셔츠도 있어요. 요거는 제니가 입어서 좀 유명한 티셔츠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오늘은 진짜로 회사에서 입을 옷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자라에 들어가자마자 바캉스 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바캉스 룩 사버려서 또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에요. 입을 옷은 쌓여가는데 회사에 입고 갈 일이 없어. 아, 한 개 안 보여준 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데. 예쁘죠? 내일 신어야지. 저는 이게 20도 맞고 30도 잘 맞았는데 20은 조금 작아서 이게 진다면 발이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는데요. 근데 30은 여기 꽉 맞아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되게 이상할 거라서 20은 이상할 거라서 30으로 샀습니다. 요즘 유난히 뭔가 휴대폰이 더러워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소독 티슈를 하나 사왔어요.
책상이 은근히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짠! 저의 새로운 키보드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전에 2년 정도 쓴 키보드에서 최근에 이 라이프스타 키보드로 변경해서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회사에서 쓰는 거, 그리고 이전에 쓰던 거, 라이프스타 키보드까지 총 3개의 키보드를 썼는데 지금 이 라이프스타 키보드에 완전 대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전에 쓰던 이 키보드와 비교를 하면 이전 키보드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데 이 라이프스타 키보드는 풀키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국 인턴을 할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풀키인 키보드를 먼저 차지하고 저는 이제 작은 키보드를 쓰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쭉 뻗은 풀키 키보드가 작업을 할 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 2개, USB 하나 이렇게 최대 3개까지 기기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세 페이지를 봐도 알 수 있는 장점들 말고 제가 진짜 찐으로 정말 너무 좋았던 거는 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고 바로 기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였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여기 비밀번호 떠요. 그럼 비밀번호 여기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기다리면 완료가 돼요. 그럼 확인 누르면 완료가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 연결이 뜨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작은 차이인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기기를 3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 기기 연결을 새로 할 때도 번호 입력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레몬색을 선택을 했는데 많이 찾으시는 화이트나 그레이 그리고 블루 색상도 있고 이 가격도 풀키 그리고 기능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키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 못 살까 고민하셨던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 매우 추천합니다. 집에 왔더니 제가 주문한 액자가 와가지고 이거 좀 닦아서 진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프링을 제거하고 고정 나사를 풀고 원통 프레임을 분리해서 그림 넣고 파프리카를 썰어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썰까요? 아니면 이렇게 썰까요? 똑같네. 왜 고민을 했을까요? 일단은 다 절반씩은 저축을 해두고 저녁입니다. 아까 계란도 하나 먹어가지고 내가 엄청 막 고픈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게 그 다이어터들이 꼭 먹는다는 스리라차 소스더라고요. 근데 이게 0칼로리로 알려져 있는데 0칼로리는 아니래요. 계란이랑 먹어봐야지. 오 뭐야? 이렇게 나와요. 우와 신기하다. 이 중심이 있네. 진짜 매운 칠리 소스네. 달달한 칠리 소스 아니고. 근데 저는 간장을 넣어가지고 안 뿌려도 맛있는 것 같아요. 빨리 먹고 당근 거래하러 가야 돼요. 이번 저는 운동을 갈 건데 오늘은 덴탈 마스크를 쓰고 갈 거예요. 너무 숨 막혀가지고. 당근이세요? 예, 예. 당근. 두루룽.